이제 좀더 학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과학이니까 물화 생지에 대해서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다양한 MBTI를 쌤이랑 다 다루겠지만, 일단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이제 과목별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첫 주제는 이제 저희가 엠프제, 제가 엠프제라서 엠프제로 하려고 하는데, 엠프제가 물화생지를 공부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물리에 대한 이제 과목별 특징. 자, 선생님이 이제 비전공자께서 설명 아주 생각하시는 비전공이죠? 하시는 물리의 이제 특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사고력 이해나 이제 네. 그 정도까지 사고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제 이제 완전 이제 세부 전공은 화학인데, 이제 물리는 통합과학에서 대치해서 통합과학을 가르치려면, 이제 솔직히 이것도 솔까예요. 진짜 솔까. 물화생지 2에서 다 내,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제 머릿속에 물화생지의 원투에 대해서 나오는 하이탑에 있는 그런 개념 같은 걸 넣지 않으면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정도로 공부를 했을 때, 그때죠. 그때 물리에 대한 내용은 역학과 비역학이 좀 나눠져요. 그런데 애들이 역학이 제일 어려워하니까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역학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운동이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그려서 그 그래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한 걸 그래프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물리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내가 단순 암기 형태라기보다는 이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하시네요.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그 솔직히 공식도, 물리는 공식이, 뭐 수학은 이렇게 정의 유도를 해서 공식이 다 외워지잖아요. 근데 물리는 솔직히 시간에 대해서 그냥 운동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공식도 그래프만 그리면 공식을 유도를 할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물리 공식은요, 그래프로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만 알면 그냥 끝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MBTI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도입니다. 분명히 S와 N 두 가지를 봤을 때는 N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리는요? 잡생각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잡생각이거든요. 따지면 여러분,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났습니다. MBTI N이 이제 이미지화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더잘 된다는 맞아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좀 N이 원래 그냥 타고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좀더 훨씬 더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S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면 어떤 걸잘 하나요? 일단은 S 같은 경우는 뭐 집중력이 그나마 N보다는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집중력이 뭐냐면 S가 N하고 비교했을 때 단순 암기 형태는 S가 좀 강한데 N 같은 경우는 그 S에 비해서는 단순 암기 형태가 좀 낮긴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력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N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에 몰입되면 집중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지만 내가 지금 흥미라든지 아니면 내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벽히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냥 완전 차단하는 그래서 거네요. 물리라는 과목이 있다면 N이 물리라는 과목에 흥미가 있으면 집중력이 N도 엄청나게 폭발해요. 근데 S 같은 경우는 뭐 흥미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S는 좀 이미지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제까지 상담했을 때 N보다 탁월하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제 조교들이 지금 저를 거쳐간 조교들이 엄청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조교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전 조교들의 MBTI도 다 알고, 그리고 제 조교들은 이제 의대생도 있고, 뭐 약대생도 있고, 그냥 이제 공대생도 그죠? 있는데,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듣는 학생들 중에 내가 수능 선택을 물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조교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 조교들 중에서는 물리 선택자들이 있었고요. 걔들은 1등급이 아니고 만점이었거든요. 다 S예요.
걔들은 다 S예요. 그래서 그렇게 S. 근데 이제 걔들의 특징이 어땠냐면 물리는 만점인데 이제 생명과학은 그냥 네 할 말 좀 약간 왜 이것도 몰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쌤이 말씀하신 대로 S인 학생들은 집중력이 좋긴 하죠. 네, 내가 공부, 내가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몰라요. 열외로 많이 빼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건 느끼고요. 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또 왔다 갔다, 어머,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겠다. 물리를 좋아하는데 물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많아요. 그러면 N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위험할까요? 일단은 N이 이미지화 시키는 건 정말 잘 하는데 네. 흥미도가 있을 땐 더 그나마 좋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패턴이 제가 간단한 패턴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학습에 대한 환경 자체가 1순위로 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환경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지금 환경으로 잠깐 넘어온 거 맞죠 선생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왔다 갔다 한다 뭐라 그럴까 봐. 네 환경이 네. 중요한데 네. 그럼 환경이 어떻다고? 일단 환경 자체는 네. N이 F랑 붙냐 T랑 붙냐 E랑 붙냐 I랑 붙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보다. 우리 정말 네. 긴 시리즈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길 건데 일단 I가 만약에 N이랑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학습 공간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아이가 N이랑 붙으면요? 네, 폐쇄된 공간. 네. 그래서 다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하고 N이 붙게 되면요. 네. 일단 E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네. 만약에 자 E하고 N에 대해서 두 가지 합쳐 드린다면요. E, N. 네. 진짜 탁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은 내 지식을 가르쳐 줄 때 그 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함께 토론하듯이. 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그 능력이 조금 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토론 학습도 아마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 네. 네. 함께 얘기했을 때. 네. 네. 그러면 N인 경우는 이제 물리를 이제 네. 저는 이제 이거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서 뭐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든 어떤 네.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네. 내가 이거 물리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들은 네. 뭐 INN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죠. 효율을 높여야 된다? 네, 한 번씩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면서 네. 여기 해소를 시키고 네. 이 N 같은 경우는 함께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네. 같이 토론하면서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인지도가 빠르긴 하죠. 아,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쌤이 이야기하시고요. 솔직히 뭐 선택 과목을 뭘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N이 좀 더 물리에 적합하든 MBTI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죠, 그죠. 쌤이 학습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물리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끈기 있게 할 수 있으면 네. 선택을 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네.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물리는 사고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는 N이 S도 좋은데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잠깐 쉴게 얘들아. 네. 네. 사이렌 소리가 지나갔는데요. 네. 다시 할게요. 이 도플러 효과가 여기 좀 소리가 들렸으면 네. 이런 이게 N의 효과예요. N. 네. E하고 N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차단시켜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는데 네. PD님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화학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화학을 다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전에는 저는 사실 화학 전공을 할 때는 유기화학이 너무 좋아서 유기화학은 사고력이 바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화학의 특성이 이런 이제 사고력이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 화학은요 기본적인 이제 수학적인 계산 산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한 후에 네네. 되게 빠르게 산수를 하는 능력이 사실 이제 수적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화학에서. 그래서 사고력 문제는 수능을 하고 친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사고력 문제 막 되게 수능형 문제 다른 것들은 다 킬러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계산이 어떤 게 어렵냐. 단순 사칙 연산은 잘 해야 되는데, 문제 이제 비문학 같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문제에 다양한 자료나 도표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요 단서를 쓰고, 이 단서를 쓰고, 요 단서를 찾아 써서 미지수를 구하는 걸 가장 빨리 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N 같은데요? 화학도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저도 과탐은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제가 솔직히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기억 한도 내에서는 지금 아직 기억나는데 그거밖에 없거든요. 암기, 수혜립의 빛이 높은 에나마 이거? 이거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암기는 요즘에 이제 중2대 교육과정으로 주기율표는 중2대 하고 이제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주기율표를 외우고 그게 구구단인 거죠. 그러니까 구구단을 깔고 인수분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네. 화학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킬러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화학도 혹시 내가 생각하는 화학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일을 제가 읽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맞아 이렇게 써드릴게요 얘들아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N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킬로 이게 첫 번째 기본기가 있다면요. 기본기는 뭐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암기가 필요하지만 고난이도까지 가려면 실제 N의 능력이 좀 더 유리하긴 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가 있으면 이거 저거 다 하나 지금 현재 다 이걸 믹스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믹스하는 능력 자체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뭐 저희가 이제 MBTI도 보면 전문가 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 MBTI는요 심리학계에서 인정하는 검사기는 한데 저도 이제 전문가 과정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데 그 N과 S를 보면 S한테 저기 멀리 한번 산을 보세요 라고 하면 S의 어떤 초점은요 그 산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특징이고요. N 같은 경우는 산 전체를 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느냐 아니면 좀 크게 보느냐 이게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하나를 끌고 와서 이것을 딱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산을 바라보는 N이 좀 강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좀 과학에서 물리랑 화학이 어려운데 이제 이게 N의 능력이 쌤이 이제 제가 쌤께 설명을 해드릴 때는 N의 능력이 좀 더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또 이거 듣는 S들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조교들 중에 저는 살면서 우리 조교들 중에 이렇게 천재 조교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N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마 그 조교분들 가운데 S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뒤에 T 아닌가요? ISTP가 정말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요? ISTP, ISTJ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S 뒤에 T가 붙으면요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SF는 없어요. ST밖에 없어요. SF는 애매한데 아. 네, 그래 ST가 붙게 되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ST가 붙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거 죽어도 안 해요. 해야 하는 건 죽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고 제가 이제까지 학생들 이제 조사했을 때 I, ST 이 세 가지가 붙은 학생들 치고 IQ를 아는 한도 내에서는 130 밑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 조교들 중에 ISTD들이 싹싹싹싹 지나가고 있어서 그죠? 혼자 막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열받으면 꼭 할 말은 하고 지나갔구나. 너희들이 이걸 시키면 야 좀 없는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네 반가워요 해라 했더니 그래도 죽어도 안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뭐라고 속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속으로만 그래서 자 이거 좀 S를 이야기 드린 거는 사실 N이 이제 너무 쌩 그러면 우리 S 어떻게라고 라고 할까봐 이제 S 이야기 드렸는데 ST는 이렇게 또 집중력이 좋다고 하니까 또 참고하시면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학생들의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오마르 선생님 말씀하신 건 되게 극상위권 애들은 S가 강하죠. 그러니까 극상위권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근데 솔직히 극상위권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되나요? 그 재종반에 아주 유명한 재종반 K
어 아니지 맞나 K 강남 아, K 강남 네 그 아. 재종반 1반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4시간 동안 막 수업 연구를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15분 만에 그 수업 연구한 거 4시간짜리 15분 만에 날리는 거예요. 이러더니 암산으로 막 계산하고 아 그건 IT가 맞는걸요? 그래서 그 애들이 거의 반 이상 연락을 하는데 다 IST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극상위권이었다라고 네. 그러니까 걔들한테 제가 암산으로 못 당해요. 그래서 그치.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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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산 너희가 해 나 못해 뭐 항상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화학은 이렇다 네. 보시면 생명과학 네. 자 생명과학은 사실 얘도 솔직히 유전 비유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비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암기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계 왜 의대 그죠? 가면 혈관 외우는 것처럼 네네. 신경계 호르몬 아니면 장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뭐 이런 작용들 소화작용도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암기가 바탕인데 이제 비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암기가 바탕인데 되게 중요한 게 마인드맵 암기가 나무로 이렇게 쳤으면 어디 어디 어디에 얘들이 다 붙어 있어서 그죠? 뭘 하나 콕 찍으면 촥 이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유전 암기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건 어떤 게 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단순 암기 형태라면 S가 좀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마인드맵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N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기보다는 S하고 N이 섞인 사람들이 좀 유리하긴 하죠. 그거는 있으세요. 네. 자, 막 60, 네. 4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S하고 N이 좀 섞이면 암기 능력과 그 다음에 더하기 좀 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 아, 네. 제가 지금 일단 적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려고요. 네. 아, 그러면 네. S가 이제 생명을 접근하기에는 암기니까 네. 좀 빠르게 네. 공부할 수 있고 그죠. 나중에 이제 비유전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네네, 때는 그죠. 이제 좀 더 이제 전체를 보는 연습을 맞아요, 맞아요. S들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이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MBTI 자체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N에 해당하는 사람이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지금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이걸 들이면 N에서 S로 또 가요. 근데 S도 N 친구들과 그 다음에 만약에 되게 확장된 공간 자주 있다 보면요. 네. 실제 또 N의 또 모습에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공부할 때 있잖아요. 환경 습관을 봤을 때는 저는 S가 좀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그거 제가 있어요. N인데 제가 생각해도 S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잡생각이 많아. 그래서 강의하실 때는 솔직히 N이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좀 재미있는 강의. 아, 네, 네. 보통 S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 특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딱 그 시간에 다른 얘기 안 해요. 딱 수업만. 수업만 겁나 잘해. 즐거워. 그런 분이 또 계시고. 네. 그것도 뭐 과목별로 학년별로 또 네, 다르죠. 네, 네. 그러면 생명은 요런데 네. 제가 쌤에게 전혀 귀뜸 안 한 게 유전인 네. 유전 부분인데 생명과 네. 유전이 가계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한 3-4수 정도 한 극상위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계속 3-4수를 한 친구였는데 유전을 제가 푸는 걸 한번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유전을 수능 유전을 다 풀었어요. 해서 어느 정도 나는데 문제를 읽고 가계도를 보더니 촥 이렇게 풀어요. 아 그거는 진짜 극상.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가계도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어떤 염색체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는 게 킬러 문제를 공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그게 트레이닝이 많이 된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거의 그거는 트레이닝이라고 다 하거든요. 연습인데 매직아이 아시죠? 네 알죠. 그래서 이걸 하나. 정말 많이 연습하면 거기 위치에 있는 뭐가 매직아이로 딱 올라온대요. 네 보여. 그럼 그건 N인가요? S인가? 그거는 S예요. S가 그냥 S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극상위권 네. S의 얘기에 해당하거든요.
아, 그 연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연습이 되더라도 매직아이처럼 이렇게 딱 생각이 나와서 떠올라야 하는 것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잡생각의 형태가 아니라 패턴화 시킨 거잖아요. 네, 맞아요. 패턴화 됐기 때문에 그는 패턴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N이고, 패턴화 시킨 걸 그대로 여기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S예요. 네. 아, 그럼 저 약간 뜬금포 하나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떤 거요? 이게 유전에서 사실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에서 공부하면 이렇게 답도 찾기 쉽고 그런데 요즘은 패턴에서 벗어나는지 돌연변이가 나오는 게 돌연변이. 네, 빵 터진 애 있을 거예요. 돌연변이를 찾아라. 이 단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N에 해당하지 않을까. 돌연변이를 찾아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보시면 잡생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그 형태가 문학과 비문학이 있으면 문학이거든요. 예를 듭니다. 영희와 철수가 손을 잡고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딱 문장을 봤잖아요. S는 끝이에요. 근데 N 같은 경우는 둘이 손잡고 어디 갔을까? 한 단계 더 내다보는 거죠. 아, 저는 머릿속에 방금 이 얘기를 들은데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걸 생각하고 그래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 방식도 다른 게 N이 S를 바라보고 S가 N을 바라보면 S는 사랑법이 사랑법 나왔어, 얘들아.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그 순수 그대로 모습을 좋아하는 반면에 N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패턴도 얘를 꾸며주길 원해요. 좀 그런 패턴도 있다 보니 그 단계를 좀 벗어난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화된 그 어찌 보면 공식 뭐 가계도에서 이것도 하나씩 생각하는 게 N에 해당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N이 들어가면 발명가 형태가 좀 많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돌연변이는 N이 좀잘 풀기 쉽다? 뭐 이렇게? 아, 네. 근데 패턴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서 무조건이죠. S가 생명과학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우리 학생들은 아, 이걸 내가 집중 공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것 네, 같고요. 맞아요. 자, 이제 지구과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지구과학이 사실 예전에는 천체의 운동이 들어갔어요. 그 100%, 200%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지구 내에서 바라봤을 때의 우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칭 변환이 되게 잘 되면, 공간 능력인가요? 인칭 변환이 잘 되면 되게 잘풀수 있고 지구과학이 쉬웠는데 이게 이제 다 빠졌어요. 천체가 지구가 원에서 다 빠져서 G2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걸 마음대로 빼요? 그러면 나 지구 제일 좋아했는데. 갑자기 우주를 왜 마음대로 바꾸지? 그래서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뭐 별의 수명이나 광도. 그러니까 이게 인칭 변환이 되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능력보다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암기하거나 뭐 이런 확인을 하거나. 즉,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천체가 빠지면서 어떤 자료가 있잖아요. 뭐 바닷물로 치면 바닷물의 수온, 아니면 뭐 지진 화산대라 그러면 지진 화산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는 어떠할 것이다라는 걸 도표나 통계 자료나 이걸 보고 분석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킬러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하고 8년을 만나면서 지금 이런 그 과목에 대한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과학 공부하면 잘했겠다. 되게 아니 설명이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시니까 그래요? 되게 아 이렇게구나. 예전에 저희 과학 선생님들 진짜 못 가르쳐. 아 제가 못한 건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딱 이해가 돼서 쌤, 자제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메가 스터디에서. 아니 저희 애들 문과 같은데. 아니, 근데 과학은 너무 재밌잖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 과학은 너무 재밌어요. 전 뇌강만 조금 관심 있어요. 과학, 심리학이다 보니까. 근데 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데 자, 지구가. 네, 지구과학. 네, 죄송해요. 지금 나 홍보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맞죠? 선생님, 과학 강의 맛보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쌤짱! 네, 자, 그러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떨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사고 능력이나 어떤 데 해당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패턴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사회탐구에서 지리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지리 보고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 왜 통합사에서도 나오는데 경제 지표 같은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이랑도 보면 와 이게 지구과학 문제야 지리 문제야 라고 제가 애매한 경우도 그러면 보통 한국 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암기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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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암기 솔직히 암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지구과학이기도 네. 하고요. 이제 또 제 조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제 조교들은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제가 딱 봐도 얘는 문과야. 그래서 뭐 일을 시키면 문과식 일을 되게 잘하는데 그런 애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뭐 수증기 증발량, 뭐 강수량, 구름의 생성량 아니면 판의 뭐 이동속도 이건 네. 다 외워. 그러니까 외워야죠. 싹 다 외워서 그거 분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싹 다 외워서 수능 지구과학 만점 받아서 그 수위에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구과학은 S가 좀 더 유리한가? S가 좀 더 유리하긴 하죠. 단순 암기 형태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MBTI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이걸 완벽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리하게끔 가라고 제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네. 무조건 S가 유리하다, 무조건 N이 유리하다 이건 없잖아요. 네. 뭐 제가 그쵸. 재밌게 말씀드리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아시죠? 네. 내가 그 동화에 대해서 깠거든요. 왜요? 왜 까냐면 이게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자체가 대한민국 동화는 아니잖아요. 외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동화가. 진짜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재해석해요. 살짝 한번 이거 문제 드릴까요? 오, 네. 인간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삽니다. 개. 어떤 개를 두 마리 키우고 살까요? 인간은? 네. 자식 새끼? 스피디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마리의 개. 두 마리 개가 어떤 거냐면 제가 수업할 때 얘기 드리는데 편견이란 개와 선입견이란 개를 키우고 살아요. 자식 새끼 아니고요? 근데 뭐냐면요. 이거죠. 선입견 자체가 미리 선체 들어올 입자잖아요. 네, 편견, 선입견. 적어놓을게요. 네. 네,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의 외국의 문화까지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요. 네. 마치 일본의 그 가타카나라는 거 네. 아시죠? 가타카나가 영어식 발음 표기가 없으니까 일본에 만든 것처럼 네, 네. 영어를 뭐 맥도날드, 마크도날드도 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토끼 거북이는 이상한 동화인 게 거북이가 생각해보면 네. 거북이가 미쳤다고 토끼하고 달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수영하자고 꼬시면 네. 되는데 뭐냐면 자기 장점을 모른 상태는 네. 거북이는 결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무작정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해서 솔직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너무 노력해서 힘들게 그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S하고 N에 해당해서는 S가 단순 암기 형태 강하긴 하나 네. 무조건 이제 그 방법만 쓴다는 것보다는요 네. 좀 더 내가 이걸 자기 장점을 알아서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만 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봐라고 맞아요. 네, 쌤이 이야기 하십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자기 얘기를 꼭 해야 되잖아요. 네. 난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열심히만 산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 부분의 30%는 비동이에요. 네. 왜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살면 제가 알고 그 선생님의 성향에서 ENFJ라고 네. 하셨잖아요. ENFJ는 또 총괄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인정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자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에 유리하게끔 네. 제가 그냥 살았다는 거죠? 네네. 잘 네. 바꾸신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구과학은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정리를 쌤이랑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화 생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네.